오늘의 게임 뉴스. 사이트 기억나시나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플스5 커스텀 케이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전의 이름은 playstation.com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소니가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Customize My Plate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동안 받아놓았던 주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소니가 이 케이스 디자인이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판매를 하게 되면 결국 법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회사는 이 모든 게 어제 밝혀졌고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주문을 취소하고 돈도 돌려주고 있습니다. 실망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면서 모든 받은 주문을 다 취소하고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소니는 어떠한 계획도 밝힌 것이 없는데요. 분명히 이 커스텀 플레이트는 나올 것 같은데 인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소니가 이걸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건지 다른 업체를 줘서 생산하게 하려는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 참 멋있네. 다음, 플스5는 이전 콘솔에 비해 더 나은 그래픽뿐만 아니라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줍니다. 트로닉스 픽스는 이 듀얼센스를 성공적으로 분해하고 배터리, 아날로그 너브 등을 플스4 듀얼쇼크 컨트롤러와 비교했습니다. 우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플스5의 듀얼센스에는 1650mAh가 들어가고 플스4 듀얼쇼크에는 10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햅틱 모터를 비교해보면 위에서 보듯 햅틱 모터의 크기 차이가 좀 보이는데요. 이는 플스5의 듀얼센스가 더 넓은 범위의 럼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터들이 얼마만큼 배터리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배터리 사이즈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간 적응형 트리거도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리거에 모터가 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 비교도 볼 수 있는데요. 트로닉 픽스는 이 부분이 듀얼쇼크4에서 1:1로 재현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같은 걸 사용했다는 거죠. 분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플스5의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더 나은 배터리, 더 큰 진동 모터, 적응형 트리거, 그리고 동일한 아날로그 스틱을 가지고 있고 충전 단자인 USB-C 커넥터는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듀얼센스 언박싱 비디오 찍고 편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분해하려고 했는데 분해 안 해도 되겠는데요. 자, 영상 아래 설명란 보시면 원본 영상에 링크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더 자세히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듯 플스5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트위터에서 찾기 전에 제 듀얼센스로 제 스위치에 연결을 시도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어댑터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그냥 일반 컨트롤러처럼 플스3, 플스4, PC,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컨트롤러의 특이사항 없이 그냥 컨트롤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듀얼센스의 특징인 적응형 트리거나 햅틱 피드백은 안 되는 거겠죠. 다음, 오늘 갓4이 트위터를 통해 PC의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게임이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플스5와 에픽게임즈 스토어로 11월에 출시가 됩니다. PC 사양은 아래 사진에서 보듯 최소 사양이 i5 6600 12GB RAM, GeForce GTX 1060 6GB에 나요. 그리고 권장 사양이 많이 높네요. i7 8700 16GB RAM, GeForce GTX 1080 Ti 11GB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한글화 소식이 없습니다. 더 기다려보고 꼭 한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글화가 돼야 게임이 재밌는데. 다음! 최근 브라질 유튜버 댄토란두 기기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열고 내부를 보여주면서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청소가 얼마나 쉬운지 공개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엑시액이 쉽게 뒷면이 제거가 되고 그러면 안쪽을 볼 수 있는데 타워형으로 잘 쌓여있는 부품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쉽게 부품들의 가장 위에 있는 팬 부분이 쉽게 분리가 돼서 얼마나 청소하기가 편한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워런티가 날아가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수리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워런티를 버려가면서 콘솔 내부를 청소하겠다고 이렇게 열어서 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11월에 출시될 엑시액이 잘 만들어진 콘솔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한번 가서 보세요. 단 언어는 스페니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플스의 페이스플레이트 캔슬된 거, 듀얼센스 컨트롤러 분해, 닌텐도 듀얼센스 연결 가능한 거, 갑폴 PC 사양 공개, 엑시엑 내부 청소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듀얼센스 컨트롤러가 제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언박싱 영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편집이 맞춰지는 대로 업로드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듀얼센스 컨트롤러 아주 손에 착 감겨요.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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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